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입니다. 자, 저번에 고등어 횟감 저렴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회를 저희가 태양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제주도에서 이자카야 아니면 스시집, 그 다음 요식업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직접 생선을 손질해서 회를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선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업체를 알려드릴 건데요. 총 세 업체고요. 이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광현상회입니다. 광현상회 이제 아주버니, 이제 삼촌께서 한림수협의 중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경매 이탈을 하고, 이제 여기 동문수산시장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횟감 고등어, 횟감 갈치, 뭐, 삼치 등등등 다양한 이제 횟감 선어들도 있고요. 이제 횟감이 아닌 그냥 선물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가열용으로 파는 생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연수산입니다. 대연수산 이모님들께서는요, 서귀포랑 저기 동쪽에 있는 성산포 수협에서 이제 물건들을 갖고 오시는데요. 그 갖고 오신 물건들 중에서도 횟감이 가능한 그런 생선들을 또 판매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뭐 땡땡,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명한 이자카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매일 엄청난 양의 고등어들을, 횟감 고등어들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렴하고 좋은 횟감 고등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고등어뿐만 아니라 삼치 같은 다양한 어종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장미수산입니다. 장미수산 이모님께서는 제가 오늘 갔을 때는 문 닫혀 있었지만, 이모는 제주시 수협이랑 한림수협에서 물건들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제주도에서 초밥집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장미수산 이름은 다들 유명하실 거예요. 횟감으로 쓸만한 큰 참돔들 있죠. 참돔도 많이 파시고 자연산 광어들도 많이 파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등어나 삼치 같은 종류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시에 와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략 여기 수산시장이 7시부터 9시 사이에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나오시게 되시면 그 제주도의 유명한 이자카야나 초밥집 사장님들,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신선한 수산물을 가져가야 그날 바로 손질하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찍 오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한창 고등어 제철 같은 경우에는 선만 고등어도 또 상태가 좋거든요. 그런 거는 오후에 들어옵니다. 선만 고등어는 오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에 또 가셔도 좋은 상태의 고등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저희 상세 설명판에 업체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있는지, 물건들이 좋은 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언제쯤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팔어 횟감이 아니라 선어 횟감이에요. 경매장에서 받아 올라와서 그날 잡힌 것 중에 가장 신선하고 횟감 되는 것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손질은 혹시 해주냐, 이모님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손질을 안 해줍니다. 대신에 손질을 안 해주는 대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고, 모든 업장 사장님들은 갖고 가셔서 본인이 직접 손질하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자기 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손질하기를 원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개인인데 업장이 아니다, 난 개인이 여기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받으셔서 손질하시고 회까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횟감 고르는 방법인데요.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고등어가 많은데 이 고등어들 중에, 이 삼치들 중에 어떤 게 횟감이 될까라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한번 손가락을 눌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짝 눌러보는 거는 이모님들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세게 꽉 잡거나 하면은 이 생선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생선이 있으면 배 쪽이랑 등 쪽에 있는 살들을 살살살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그냥 이제 움푹 들어가지 않고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게 바로 신선한 핵감이 되는 그런 선어들이고요. 원리를 말씀드리면 배에서 물건을 잡잖아요. 고등어를 잡으면 고등어가 잡는 즉시 짙게 되고 그때부터 사후경직이 일어납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후경직이 단단해진 이후부터 이게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풀리면서 해경이라고 흔히 말해서 이제 문드러지는 거죠. 썩는 과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때 사후경직 상태, 단단한 상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에 놓는 이유도 이 사후경직 상태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음에 빙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갑게 잘 얼음에 쌓여 있는 고등어들 중에서 잘 만져보시고 단단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핵감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으로 살짝 아가미 쪽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아가미 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아가미 색깔이 나오는데 여기가 선홍색 이제 아주 빨개야 됩니다. 빨개야 이게 신선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아가미를 열었는데 뭐 진액 같은 게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분홍색으로 얘가 색이 바라던가 아니면 이게 더 심해지면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아가미가 그런 것들은 사실 잡힌 지 좀 오래돼서 상태가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얘기할 수 없겠는데요. 정확하게 매일매일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30%가 8어 대비 이런 핵감 선어인 경우에는요 30에서 많게는 최대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자기가 발품을 잘 팔아서 잘만 고른다면 8어를 살 때보다 절반 가격으로 핵감 선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구매하고 가시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정말로 가끔 가다가 이제 자연산 다금바리라던가 돌동, 뭐 뱅해동, 감성동 이런 고급 어종들 있잖아요. 돌동까지 이런 고급 어종들이 선어로 특히 또 핵감이 되는 선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이 8어인 애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횟집 가면 뭐 키로에 몇십만 원을 사고 그것보다 이렇게 선어를 구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횟감 고등어, 삼치 같은 횟감 선어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업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에 놀러 오셨거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아니면 이자카야 뭐 초밥집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인데 불구하고 회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셔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런 생선들을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